자, 그몇 페이지에 그 10페이지 이제 총칙 등기 의무 등기 나오죠? 쭉 나오는데 뭐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디 보시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자, 그 14페이지 그 형식에 한 분류가 있어요. 형식에 14페이지 형식에 한 분류가 있는데 뭐하고 뭐로 나눠요? 주등기하고 뭐예요? 부기등기 나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그랬죠? 여기 지금 종류 중에 등기 종류 중에 뭘 보라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시험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뭐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15페이지 위에 거기 부기등기 있죠? 그 15페이지 위에 2번 뭐라고 써 있어요?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고맙다. 매년 나와서. 요즘 책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근데 매년 나오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연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 중요해요. 시험지 중요하니까.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뭔지, 개념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니까. 어? 주등기, 부기등기 뭔지. 그러면, 잘 보세요. 등기부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이렇게 등기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주등기예요. 번호가 독립적으로 1번, 2번.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일부 내용만, 어디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지금? 세종시로 이사 왔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건 부기라고 하는 말은 새끼예요, 새끼 한마디로. 그 주등기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만 바뀌니까 거주지만 바뀌죠, 거주지만. 거주지가 바뀌니까 이 2-1번 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새끼니까 이 내용은 같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주소지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세종시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내용 일부만, 전체 내용 중에서 뭐만 지우는 거? 일부만 지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 이 변경 등기 할때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로 하는 거, 부기등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올해도 나왔지만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주등기 차지라는 얘기죠? 주등기 차지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등기는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1월 달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1번에서 이렇게, 이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로 해요.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면, 요 답만 아까 대로 바뀌었다 그랬죠? 일부만 바꾸죠? 이 번호가 2번이니까, 이 표제부는, 등기부상의 표제부는 뭐가 없어요?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항상 뭐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뭐라 나오면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있죠?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로만 해요? 이건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표제부는 주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기 뭐야 15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로 3번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등기 나오죠?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뭐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암기할 거니까. 지금은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구에, 예컨대 만약에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아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자, 누가 갑이 돈을 갚고, 여기다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등기 하죠? 이렇게? 말소등기 하죠? 전부 다 지우죠? 이렇게 말소등기 하는 것은 다 뭐로 해요? 이렇게 주등기로만 해요.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뭐로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말소등기는, 따라해보세요.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2-1번, 2번, 등기, 명인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 하죠? 변경등기 했죠? 그래서, 여기, 자,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110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 이사도 안 갔는데, 이사도 안 갔는데 뭐예요? 행정 절차에 미스가 돼서 요걸 이 부기등기가 잘못된 거야. 아,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다시 얘기해. 다시, 자, 7번 보세요. 예컨대,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박보고입니다. 박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1에 그 세종시에서는 A양이 박보검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박보검이 이사도 안 왔는데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아, 위조해서
자기가 사는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겨놔요. 예? 옮겨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가 그 1-1번, 1번 등기 명인 뭐예요? 표시 변경등 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위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세종시 종천동 110 이렇게. 자, 100번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박보검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됐잖아 지금. 그러면 이걸 뭐 해줘야 되는지, 이걸 없애야 되겠죠? 잘못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1-1번, 1-1번,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마술시켜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지금. 잘못됐으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이걸 마술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 번호가, 요게 1-2번이니까 여기다 1-2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2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번에 지금, 이거 기억 꼭 하세요. 나중에 또 이거 할 거야. 그때 또 1-2번 하지 말고, 항상 말소등기는 항상 뭐로 하라고? 주등기로만 하는 거예요, 주등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해했어요. 하여튼, 오늘 집에 와서 까먹더라도, 여기에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주등기로만 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무슨 등기? 말소등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부기등기가 올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10페이지에 15페이지 그 부기등기는 꼭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암기 노트 있죠? 여기 암기 코드에 몇 페이지에 페이지 그 페이지 1페이지 있죠? 맨 앞장. 첫째 맨 앞장. 앞장 1페이지에 거기 그 3번 등기 형식 있죠? 그 등기 형식에 거기 주등기를 하는 거, 부기등기 하는 거. 주등기, 부기등기 있죠? 그래요. 그거 꼭 외우라는 얘기야. 나중에 꼭 외울 거예요, 그거. 지금 나중에 암기하는 거지 방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뭐예요. 저 세상으로 떠났다느니 뭐 이렇게 꼭 외울 거니까. 거기 외우는 방법 써놨죠? 부기등기. 등표가, 따라 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고 그러잖아. 사람 죽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거니까. 일단 뭐가 중요하다? 부기등기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계속 시험 문제 이제 중요한 거, 올해 나올 거, 그거 계속 볼 테니까. 자,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일단 등기 대상 중에는 이 등기 대상 중에는, 자, 대상 중에는, 거기 몇 페이지에, 거기 17페이지 있죠? 그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갈 1번 토지 나오죠? 토지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위에. 그 17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 그거를 별표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니까. 책 17페이지입니다. 책 17페이지. 아니, 오늘 처음 오셔갖고 지금. 그 17페이지가 그 홀수가 왼쪽에 있고요. 짝수는 오른쪽입니다. 홀수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쌍가리 본 건물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토지의 일부에 대한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여러분이 그거 한번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 물권과 임차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인정할 수 있다 써놨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걸 읽었을 때 일단 여기서 딱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딱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가압류 가처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요. 가압류 가처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압류는 뭐냐면, 가압류는 그거예요. 돈 문제의 관계, 돈 문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학원 다니잖아요. 나중에 한 3월 되면, 이제 동네방네 소문 납니다. 저 애기 엄마 학원 다닌다고. 그럼 이제 와서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그냥 뭐 물어보는데, 갑자기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 얘기가 나와, 돈 얘기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줘. 그럼 뭐하라 그러냐면 가압류라고 하면 돼요. 그 가압류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예컨대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어. 그 법원에 뭐예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소송하는 소송 중에 요놈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등기부를 딱 봤는데 등기부상에 그 갑구에 감유가 들어가 있죠? 감유라고 써 있죠?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아, 현재 이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뭘 빌렸구나. 돈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돈 문제가 아닌 모든 다툼이 있죠. 모든 다툼은 돈 문제가 아닌 모든 다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그걸 가처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 뭐예요? 갑이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란 사람이 와서 뭐라 얘기했냐면 야, 니네 집 앞에 우물처리장이 들어선대더라. 낙골 땅이나 우물처리장 들어가면 집값이 떨어진 소리가 들으니까 이 또 갑이 뭐예요? 무슨 기예요 이게? 이 팔랑기야.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불안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란 사람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좀 싸게 사갖고 나도 뭐해 싸게 한 3천만 원만 넘기고 빨리 팔 테니까 일단 팔아라 그래갖고 팔았어. 그래서 이 갑에서 을로 뭐예요? 이제 부동산 넘어갔죠? 넘어왔는데 한 6개월 딱 지나니까 거기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거야.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뭘 당한 거야 지금? 사기 당한 거지 그게. 그래서 그 사기 당한 거지. 민법 몇 조? 110조. 이게 사기 강박이야. 어? 사기 강박이죠? 갑이 억울하니까 소송하는 거야. 소송하는 거야. 2등기 뭐 해달라고? 무효니까 사기 당했다 말소해달라고. 그죠? 근데 이 민법 110조 단서조항에 뭐가 있냐면 선의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얘가 이 갑이 얘한테 사기당한지 그런 거 모르고 이 등기부 믿고 뭐한 사람을 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선의 제삼자에게 모르고 샀으면 이게 선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악이 선의가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선의는 모르고 악이는 뭐라고? 알고. 모르고 샀다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되니까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소송을 해요. 2등기 뭐 해달라고? 마시라고 소송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중이라는 걸. 그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등기부를 딱 봤는데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아 이거 뭐 하는 중이구나. 소송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문제는 가압류 보면 무슨 문제? 돈 문제. 가처분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돈 문제, 가처분은 뭐라고? 돈 문제가 아닌 거. 안 돈. 응? 가압류는 뭐라고? 돈. 가처분은 뭐라고? 안 돈.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봤는데, 등기부를 봤는데 뭐가 보이면? 가압류가 보이면 무슨 문제다? 돈 문제로 다툼이 있구나. 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군가한테 뭘 빌려갖고 지금 돈을 빌려갖고 소송 중이구나.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보이면 아 이거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닌 걸로 뭐가 있구나 지금. 다툼이 있구나. 권리관계 다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빠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돼요? 하나 확실히 외워야 돼. 그냥 돈? 안 돈. 끝.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죠? 아, 이게 끝. 이게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임차권 알아요? 임차권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차권 나왔으니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이때 아니면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세.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라고 여러분 전세권하고 전세의 차이가 뭐예요? 네? 요건 물건. 요건 뭐? 요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갖고 주택임차권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이냐고 물어보지. 전세 있나고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정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뭐예요. 주택임차권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건물하고 뭐예요? 땅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갑이 건물과 땅을 뭐예요? 자, 물권을 주려면 지상권이나 뭐예요? 전세권을 주려면 등기해줘야 돼요. 신청.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 이거? 채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무슨 계약을 맺어요?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이 땅은 뭐예요? 땅하고 건물 차이점이 뭐냐면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건물은 뭐라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무슨 법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그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법이 없을 때는 건물 임차권은 등기,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하니까 계약만 맺으면 남이 토지, 남이 건물 사용하니까. 등기 안 해놓으니까 뭐냐면 그 집주인이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그 이 건물, 이 주택을 뭐예요? 은행에 담보 제공하죠? 근데 나중에 사업이 망하니까 돈을 못 갚죠?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뭐 들어가, 이거? 경매 들어가죠?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임차인들은 내쫓기죠? 아무 보상 없이 내쫓겨요. 업농설 안에.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이, 불안정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죠?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자, 궁리한 게, 서민들한테 뭐하고 위해서 이 서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표심을 얻으려고 무슨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그 당시에 민자당 얘기인데 그 민자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겠어 안 달겠어 이거 안 달죠? 뭐 못 한다고 막 입에 그러니까 이 우리 훌륭한 이분께서 이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채권 같은데 몰아놓고 니네 이거 안 받으면 죽이겠다. 죽을래 만들래.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100년 후에 여러분 후손들이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왔어요. 역대 대통령의 치적을 한번 조사해보라. 근데 막 조사했는데 이분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없어. 그 없어갖고 만약에 숙제를 안 하면 뭐예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꾸 찾아서.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치적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아니면 이 총 아니면 절대 못 만듭니다. 이거 법 자체가. 왜냐면 여러분 민법 배웠지만 물권이 유예요? 채권이 유예요? 당연히 물권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채권이 유예, 직원 채권이 유예라니까. 그럼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합니다. 주택임대가 뭐예요? 그 집에 이사 가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뭐 해줘요? 아, 동사무소? 동사무소? 요새는 동사무소를 뭐라 해야겠냐면 주민센터라 얘기죠? 또 바꿨습니다. 주민센터를 무슨 뭐 복지부라고 또 바꾸던데 또 계속 바꾸니까 그거 꼭 알아야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아,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민센터 가서 뭐라고? 그 주민 신고하죠? 그래.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다음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상가 건물은 뭐예요? 상가인도 플러스 괜히 또 쉬는 시간에 아까 그 주인이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집주인이죠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택에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상가인도 상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뭐예요? 당연히 주민센터 가서 주민도 신고하죠. 상가는 뭐 해줘야 돼? 세무서 가서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 자, 대항력 생기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그래. 그 경매할 때 우선 면제 알고 계시네. 그래요. 이거 여기까지는 대항력이에요. 그럼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집주인이 방 빼. 그 뭐라고 얘기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아, 그래, 못 빼라니까. 그리고 그게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그러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죠? 그럼 집을 산 새로운 사람 있죠? 그 새로운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 안 나가 이거. 그래 못 빼. 그게 바로 대항력이니까. 그래서 대항력의 기본 의미는, 자, 따라해 보세요. 대항력은 계약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맺은 집주인한테는 뭐예요? 당연히 못 빼고. 계약 맺지 않은 누구? 제3자 있죠? 새로운 소유권자. 그 사람한테도 뭐예요? 방빼라는 뭐라고? 못 빼. 그게 대항력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도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서울은 뭐예요? 1억. 자, 그 다음에 지역마다 틀리죠? 그래서 광역시 뭐 이렇게 틀리진 않아요. 그거 1억 뭐예요? 8천만 원. 그 1879 뭐 1879 이렇게 전화번호 식으로 나중에 왜 해서요? 뭐 나, 그 제가 중개사법 선생님의 그 범위를 넘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앞대가리 따갖고 전화번호 왜, 쓸데없는 전화번호 외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 전화번호 하나 외워갖고 그 1879에 뭐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여튼 간에. 예?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면 그 뭘 받아야 돼? 저 계약서에다가. 그 확정일자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 돼, 거기다가. 그 스탬플 도장 찍고 날짜 쓰고. 그러면 그 종이쪽지, 계약서 종이쪽지 하나가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을구의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보다도 이게 빠르다면, 하루라도, 하루 빠르죠? 그 다음날이니까. 하루 빠르다면 뭐예요?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최우선 변제고. 이 확정일자가 뭐예요? 그게 우선 변제예요. 즉, 경매가 들어가면. 그러면 뭐예요? 뭐가? 이 종이 쪽지 계약서 채권 하나가, 채권, 이 채권이 뭐보다 위인 거야, 지금? 물권보다 위죠? 그러니까 헌법학자든가 뭐, 난리가 나는 거, 무슨 그런 게 어딨냐느니, 그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갖고, 뭐예요. 민법 질서를 파괴했다느니, 막, 여러 소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게 그 질서를 파괴해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과연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대항력이 생기는 뭐예요? 법에서 만드는 대항력이 생겼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갖고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물권보다 위인데? 근데 그러면 전세권하고는 차이가 뭐냐 이게 전세권하고는. 자, 이거는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꼭 뭐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전세권하고 이 임차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물권 채권 빼놓고 어떤 차이점?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물권이라 그랬죠. 이거는 등기가 돼 있죠. 그 뭐 이민을 저 어디 이사를 가든 어디 가든 아무 상관 없어. 거기서 안 살아도 돼. 그냥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뭐가 필요해? 요건이. 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해? 두 가지. 뭐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뭐니까? 물권이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된다고 점유를 안 해도 돼. 이사 다녀도 뭐 아무 상관없어. 근데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를 있죠? 점유를 안 하면 뭐가 상실될 수 있어요, 지금?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뭐 해줘야 돼, 이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나고 내가 지금 서울로 이제 정근을 가야 돼. 빼갖고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빼서 나가라. 그죠? 그거 안 빼지 못할 거야. 이사 가면 돼,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되지. 이사 가면 뭐가 상실되니까. 대형이 상실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시험에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이해는 하라니까. 이해는 뭐, 그냥 뭐 배우긴 배우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몰라도 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 배우면 알아, 지금. 그래서 절대, 모른다 그래서 뭐, 절대, 그렇게 절대 없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지금 방금 보니까, 뭐, 그, 11월, 12월 두 달 배우나, 뭐, 오늘 처음 오나 똑같은 거 같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1월 달에 배우나. 아무 상관없어. 그, 다 출발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 상관없어. 만약에 한 5월 달에 왔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지. 그때 생기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그냥, 앞에서 고개 끄덕이면 좋은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개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거를, 이 동그라미 3번을 별표해 두시고, 요거 3번 별표해 주세요. 자, 17페이지. 이거 중요해요, 이거.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별표해 주시고, 거기다 이제 3번 옆에다가, 그, 매년 나옴, 꼭 써두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 이 훌륭한 강사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이런 거 제가 가르쳐 주고, 거기 아니, 그 왜 쓰라고 하냐면,
별표만 쳐놨는데 내가 왜 별표 쳤는지를 몰라. 집에 가면 또 몰라. 이거 왜 별표 치긴 쳤는데 왜 쳤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 본인이 쓰고 본인이 못 썼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써놓은 거야. 이거 매년 나오면 이렇게 써놓고 보자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자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부동산이 있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자 부동산을 대장을 만들고 세금 내고 살면서 이제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물건이 바뀌죠. 물건 바뀌죠. 근데 우리가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있으면 이 토지가 있다는 소리.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전부 있죠. 이 전부에 대해서 뭐예요?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거 전부를 저 대장 만들고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에 대해서 자 전부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를 해놓고 파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절대 시험 문제는 이 토지 전부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거기 방금 얘기했지만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일부라고 얘기 나오죠?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면 이 토지가 전체 중에 이 토지 전부 중에 자 이런 식으로 토지 뭐예요? 토지 전부 중에 과연 전부 중에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다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연에 뭐예요? 연 그 이 땅에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걸 가만히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월별로 한 100만원만 뭐예요? 100만원의 수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얘기냐면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네 땅 내가 일부만 쓰겠다. 내 땅 일부만 쓰고 요 일부를 쓰는 대신에 내가 월 150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자 한다니까. 그러면 이 갑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땅 전부를 쓰는데 전부 쓰고 나서 수익이 100만 원인데 일부만 떼어주고도 150이니까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땅 일부에다가 권리를 갖는 거죠. 그것도 물건인데 그게 용의 물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자 등기부를 보게 되면 어디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어놓는 게 갑입니다. 그 표제부에 이 땅의 전체 면적이 뭐냐면 1번 이 땅 어디 있고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뭐예요?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무슨 게 용의물권 중에 만약에 지상권 설정된 게 있죠? 목적이 뭐냐 하는 게요. 남의 땅에 그 땅에다 나무를 심을 목적이에요. 그 범위를 꼭 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범위를 쓸 수 있는 건 용익물권뿐이 없어요. 임차권하고 용익물권 있죠? 이 범위를 써요. 범위를 만약에 이 땅 1000제곱미터를 다 쓰면 여기다 뭐라 써요? 전부라고 씁니다. 그럼 전부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아, 이 전부 쓰는구나. 근데 여기다 뭐냐면 남쪽 50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남쪽 500 써 있으면 이거는 이 땅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이거 일부 써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일부를 쓴다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중에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전체가 아닌 뭐라고 일부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 뒤에 임차권이 어디 나오느냐. 자 거기 지상권 지역권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등기부가 여기 그 182페이지 볼까요? 지역권 안 나오는데 거기 지상권 지상권의 등기부가 지상 아 여기 있다구나 178쪽 자 100, 밑에 보세요. 178쪽 밑에 2번 보세요. 지상권 설정된 게 돼 있죠.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써 있죠. 근데 범위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라고 돼 있죠? 이게 전부라고 돼 있죠? 전부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그, 지역권을 한번 볼까요? 지역권? 지역권 보면, 그, 자, 그, 182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 맨 아래, 그, 등기부 맨 아래. 182페이지 등기부 있죠? 지역권 나오죠?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거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려보면 목적이 통행이고 범위가 뭐라 됐어요? 서북쪽 70제곱미터죠? 그럼 이거는 전부 같아요? 일부 같아요? 일부 같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남이 땅에 전부도 쓸 수 있지만 모두 쓸 수 있는 거, 일부도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물건뿐이 없다? 용익물건만 그렇다. 그런 얘기야 지금. 왜? 등기부상에 뭘 쓸 수 있으니까. 범위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이걸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서북쪽 70만 쓰는 거 아니야? 그 면적 그만큼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자, 건물이나 토지 일부 있죠? 건물이나 토지 일부, 부동산의 일부. 이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뿐이 없다.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라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인데 시험 문제 임차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임차권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임차권도 성질상 남이 땅 남이 건물 계약 맺고 뭐 할 수 있어요? 전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사용할 수 있죠? 남이 집 전체를 뭐예요? 자, 전체를 임차권 계약 맺고 살 수도 있고 그 남이 집 뭐라고 그 건너방 일부만 단독주택 건너 있고 마당 건너 일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죠?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뭐라고 임차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뭔데 소유권 보존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등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중에 아까 물건 다섯 개 중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빼면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일부에 대해서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성질상 그래. 저당권은 경매 들어가면 그 땅 일부만 경매 들어가면 돼요. 전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전부 효력이 전부까지 다 미치니까 항상 전부 해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다 외울 거 없이 뭐만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서 가능한 게 뭐라고 용익물권 입자권만 가능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외울 거 없겠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무슨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가능하다 나오게 되면 여기 뭐만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임차권만 들어가야 되죠. 그 여기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합류가 가능하다 이거 OX예요. 그래 X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 모르겠지만 자, 여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OX. 그래 X예요. 생각하지 마. 용익물권만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했죠?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욕심은 뭐냐면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머리도 짧아 죽겠는데. 머리도 딸리는데 다 하려고 반만 알다는 얘기 반만. 반만 알고 반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라는 얘기, 반대로.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아닌 뭐 가등기니,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저당권이니, 소유권 보존등기니, 소유권 이전등기니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 뭐만 들어가야 된다고? 용익물권만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용익물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 안 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도 있지만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일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 소유권자. 이 땅 전체가 이 사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소유권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전부. 그죠?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는 뭐예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라고 얘기했죠?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의 부동산을 갑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갖고 있죠?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뭐로 갖고 있다가 아까 여러 명이 소유권자라고 했죠? 그 여러 명이 소유권자라고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소유라고 그랬죠? 그래요. 공동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소유라고 얘기하기에는 공동소유 그러니까 너무 길어. 그냥 요새 보면 무슨 얼마나 말을 줄이는지 무슨 갑분싸? 그 다음에 뭐 아싸 뭐예요? 안싸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안싸가 좋은 말이에요? 아싸가 좋은 말이에요? 아 인싸입니까 이게? 아 아싸가 아니라 인싸입니까?
인싸고 인사이드고 뭐 아웃사이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뭐 이게 주류고 이게 비주류 그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요즘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끝나시고 그 손님이 찾아올 때그 20대부터 20대, 30대부터 70대까지 찾아오시니까 그 70 넘으신 분이 인싸 아웃사이드 이런 얘기는 안할 거니까. 그 신혼부부들 오면 또 말이 또 되게 짧아지니까 그 나중에 그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 공동소유니까 하나의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땅짓자 뭐예요? 균등하게 나눌 분자. 그래서 이거 이 사람도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뭐라고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 다시 지분. 그게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 그 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저기지만 좀 인원 많은 데 가면요. 별의별 사람이 많았고 신혜식이 와서 또 교수님, 네. 아까 수업 시간에 그 분지라고 쓴게 분지가 뭐예요? 또 물어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난 분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요걸 이렇게 졸다 일어나갖고 이걸 이렇게 읽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지분. 그래, 지분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자,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공유 지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유 지분 얘기입니다, 공유 지분.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소유권의, 뭐란 얘기니까? 소유권의 일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인데 남이 부동산을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익물권이라는 건 사용을 해야 돼. 사용. 뭐 해야 된다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권리는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안 보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르시 권리가 어디? 소유권자 권리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 보여 그건. 근데 항상 사용한다는 건뭘 사용하는 거야 지금?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부동산을 내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땅에 두발 짚고 이두 발을 띄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아, 땅에서 발 띄는 건 죽은 사람이지. 그게 무슨 옛날 무슨 뭐 축지법 이런 거 아니지. 그거 저 저도 제 저도 저도 제가 언젠가를 저 하여튼 그 고등학교 언제 1학년 때인가 언젠가는 저 사촌 누님이 집좀 봐달라 그래. 저집 보러 갔는데 그분이 무슨 만화 카페 같은 걸한 모양이에요. 망해갖고 이 지하에 이 만화책이 그 개수로 한 몇천 권이 되나 봐. 어? 몇천 권이 되나 봐. 그 제가 한 2, 3일인가? 그걸 거길 봐주면서 내그 무협지를 천권 이상을 읽은 기억이 있어. 날 세면서 그것도. 어? 날 세면서. 천권 이상. 그래갖고 제가 웬만한 용어를 다 압니다. 뭐, 용어 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발 뛰면 무협 저 그뭐한 오갑자 이상의 그런 적이지 절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전부든 일부든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게 용익물권이지. 이거는 뭐예요? 지분이니까 뭐할수 없어요. 점유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은 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틀리는 분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한마디는 뭐예요? 도 닦은 사람이지. 그 인간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해? 예?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걸 틀릴까라고 되게 웃기죠? 근데 본인이 틀리고 본인이 웃고 있어. 나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그거. 응?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대하여. 뭐뭐뭐가 가능하다. 뭐할수 없다. 뭐뭐뭐를 할수 없다. 뭐 반대를 해보잖아요. 할수 없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맞는 얘기죠. 할수 없죠. 이거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럼 자, 그러면 여기 잡으세요. 공유지분에 감유를 할수 없다. OX. 그 O하고 X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O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감유를 할수 없다 그러면 틀리지.
예, 이거는 뭐면 안 되니까 용의물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만 요것만 또 바꿔도 헷갈리죠 지금.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이거는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공유지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OX. X지. 여기는 뭐만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게 용익물권만 들어가면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용익물권은 가능한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안 돼. 이 공유지분은 뭐는 안 되고 용익물권은 안 되고 나머지는 돼. 물론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는 나중에 다시 차차 배울 거니까 이 기본 틀만 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뭘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뭘 생각해놓고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물권 생각하고 뭐는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을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어. 뭐는 사용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공유지분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이 거의 매년 잘 나와요. 매년 잘 나오니까 그 반드시 좀 봐두셔야 돼요. 봐두셔야 되니까 거기 보면 자 어디 그런 지문이 어디 나오면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그 방금 배운 지문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186쪽에 거기 문제 있죠? 문제 보시면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거기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거기 그런 써 있죠. 4번 지문에 뭐라 했어요?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5는 동그라미라니까. 공유 지분에 아니 여기 봐서 여기 그대로 왔잖아. 공유 지분에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지. 공유 지분은 뭐예요? 뭐만 가능한데? 전세 이 지금 뭐예요? 용익물권이 아닌 것만 가능하다니까. 아 이거를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처음 딱 배웠는데 다 알아. 그러면 학원 나오면 안 되지. 그건 있을 수 없네. 그건 사이버지. 그 사이버고니까 절대죠.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자 뭐라고 공유 지분은 뭐예요? 이거는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용익물권은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뭐는 사용하면 안 돼 지금. 공유지분은 사용하면 안 되죠? 요걸 보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데서 나오지만 다시 앞으로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렇게도 나오지만 자 여기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면 밑에 문제 거기 있죠?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같아서 거기 뭐예요? 1, 2, 3, 4, 5번 중에 뭐가 아닌 거 용익물권이 아닌 게 뭐예요? 그래 저당권 나오죠?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디 군데군데 계속 나와 시험 문제 군데군데 계속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뒤에 혹시 뒤에 또 문제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자, 그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그 36페이지 아 이거 똑같은 문제다. 그 36페이지 보세요. 똑같죠 그게. 아니 똑같다 문제가. 36번에 5번 문제도 똑같죠. 아니다 똑같진 않다. 36페이지 보세요. 36쪽 그 36쪽 5번 문제 있죠. 36쪽 5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나오죠. 근데 그 토지 지분은 저당권 가능하잖아. 지분에 대해서는 뭐만 안 되니까 용익물권만 안 되니까. 근데 거기 토지 일부에 뭐가 나왔으니까 저당권 나왔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시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고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어때 오늘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만약에 인간인데 안 잊어먹어. 그 안 잊어먹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 안 잊어먹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흔히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일찍 죽어. 왜? 머리에 너무 잊어먹질 않으니까 너무 복잡해. 근데 우리는 왜 오래 사냐면 우리는 뭐예요? 시원해. 그 머리가 개운하니까 오래 사는 거야. 그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오래 사는 게 나아요? 오래 사는 게 낫지. 아니 근데 그럼 머리가 좋다 그래서 꼭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 않아. 머리 나빠도 부동산에서 돈 벌면 되지. 그 제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웃기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였는데 그 고지식하고 몰라요. 근데 뭐냐면 그냥 남들이 누가 이렇게 그 이쪽 그 이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주식 중에 이 바이오 주식 있죠? 뭐 셀 뭐 시작하는 주식 셀텍 뭐 있었어 했던 그게 있는데
그 주식이 누가 좋대니까 그냥 3만 원일 때 사둔 거야. 그냥 이렇게 돈 생기는 대로 그냥 애들도 육아 용돈 받아 계속 사기 시작해서 그래갖고 그걸 묶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40몇만 원 올랐대요. 세테스인가 뭔가. 그래서 지 공장 하는데 공장 땅 사고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친구가 머리 좋아요 머리 나빠요. 좋은 편은 아니야. 고지식하고 그냥 한 길만 파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뭐예요? 아, 부동산에서 부동산 주식 이런 거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에 자격증 따다가 힘드시면 그 중간에 애들 하나 데리고 오세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옛날에 제가 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붙어갖고 채원서 합격해갖고 그 친구 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채로 갔어요. 자격증 하나 갖고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그 학원에 오다 보니까 옆에 짝꿍이 잘생긴 오빠가 앉았는데 그 오빠가 귀여워갖고 예쁘다 해주니까 그 오빠를 사모한 나머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학교는 성적이 바닥인데 뭘 하게 된 거야 이거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큰애 애들 그 저 만약에 그 성적이 안 좋고 그 시집갈 때 그 괜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격증 하나 보내는 왜냐면 그 지방이 많습니다. 갑자기 땅 때문에 떼보자 돼갖고 오로지 뭐에 그 며느리였는데 뭐 갖고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그것만 요구하는 그런 그 시아버지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자격증다면 그 저 20대 그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SNS에 올리면 돼요. 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시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니, 중요해요 일단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하여튼 기억하셔야 돼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하세요.